지금부터 대변인의 인사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과 둥은 정치전략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또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임 이철희 수석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철희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경험이나 이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최재성 수석에 훨씬 못 미쳐서 자신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환 사회수석, 신임 사회수석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 추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